우리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이 한몸도 건사 잘해야 되고, 빨리 결혼도 해야 되고, 애기도 낳아야 되고, 내집 마련의 꿈!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하성입니다. 엄마랑 저기 그 부동산을 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집의 단점이 치명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불 끄잖아요? 와, 칠흑 같아! 내 삶과 같아! 하루 중에 해가 제일 많이 든다는 지금 딱 한 점심시간 정도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까 이 앞에 옆에 건물들한테 햇빛이 이제 가리지는 거야. 채광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 추워요. 제 방에 이 우풍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침대가 아니다. 여기 누워있으면 뭐냐, 관 속에 누워있는 기분이다. 포근한 느낌보다는 싸늘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세탁기가 돌릴 때마다 그냥 덜컹덜컹 난리가 납니다. 예, 여기가 조금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세탁기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풍, 와, 이거 우풍 봐요. 보시죠. 어우, 배꼽. 야, 비만이야. 우풍 때문에 이거 세탁기 맨날 얼고. 그래서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어떤 남자분 솔로였어요. 노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 그 노총각의 기운이 있는 건가? 이사 왔더니 세탁기가 여기 떨렁 여기 있는 거야. 와, 참으로 이상하다.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3년째 살아보니까 아, 왜 세탁기가 요 한가운데 있는지 알겠어. 그나마 평평한 곳이 여긴 거야. 그래서 세탁기를 여기 한가운데 떡. 역시 세상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만사, 세상 만사가. 사실 계약이, 저희 전세 계약이 4월까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게 3년 전이기 때문에 3년 전과 지금 전세 시장이 많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야. 오늘 한번 엄마랑 둘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나도 종부세 내보고 싶다. 종부세, 엄마, 종부세!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세 가격 좀 알려고 왔는데. 전세 가격 좀 알려고. 전세. 그 아래 28평 정도? 28평은 없고요. 응. 21, 31, 34. 31은 드레스룸이었고요. 34평은 응. 드레스룸이었고요. 드레스룸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5년 됐고요. 4년 됐고요. 그러면 34평 지금 제일 싼 게 10층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2억 8천까지 돼요. 그 다음에 31평은 지금 2층인데 밑에가 어린이집이에요. 그래갖고 뭐 층가 애들 와서 뛰고 뭐 해도 상관없으시고요. 2억 7천이에요. 예, 요게 두 개가 지금 제일 싸고요. 나머지들은 네. 3억이에요. 뭐 28평 이런 거는 아예 없어? 28평은 없어요. 21평 방수칸, 그 다음에 25평 방 3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31, 34. 25평인데 화장실 두 개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래요? 좁아요. 방이 좁고. 아. 방이 좁아요. 그래서 21평이 오히려 선호도가 그래요, 더 높아요. 오히려 더 낮아요. 그러네. 방 하나 더 넣고 화장실 하나 더 넣은 거예요. 4평에다가. 그러니까 방이 쪼만해져요. 여기는 27평이 있어요, 4차에는. 27평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신에 이제 한 30년 된 아파트.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럼 시세는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좀 있어요? 거의 안 나요. 안 나요? 아, 오래됐는데도? 그거는 우리 얘기고, 집주인은 내 집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누구한테도 안 지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떨어질 때는 정말 팔아야 되면 마지못해서 마지막까지 금액으로 팔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1주택자들이에요. 3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네네네. 급할 게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시세대로, 그냥 옛날 시세대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결코 싸질 않아요. 25평이 여기만 있어요, 저희는. 근데 얘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자기가. 얘가 그래서 제일 비싸요. 지금 2억 7, 8천 정도 넘게 해요. 근데 좁아서. 이런 건 여린 데는 주로 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저희 좋아요. 지금 올라가기 전에는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다. 여기는 한 35만 원 정도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마침 어디 외출을 하셨는데 30분 있다가 매매를 보러 오시는 팀이 있어. 아, 네네. 그래서 제가 비번을 받아놔서 아, 마침 네네. 그 사이에 오셔서 보여드립니다. 아, 예, 네. 좋네, 좋네. 좋네.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못 들어가는구만. 새 아파트잖아. 새 아파트라. 새 아파트라. 엄마가 싫어지네요. 엄마보다 더 좋은 거. 버리고 먹이고 지금 막. 요즘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는 더 많으니까 젊은 애들이 불쌍해야 돼. 그럼. 그러니까 집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아들들 몇째인데? 저 첫째예요. 둘째 자고. 아, 둘째.
돌아보고. 예예예, 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유튜버 대박 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이 늘 거야.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잘 봤고요. 아 좋네 집이. 화장실도 두 개나 되고. 새 거랑 붙잖아요. 아 근데 너무 비싸. 그럼 대출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딴 데 갑시다. 딴 데. 여기 안 돼 안 돼. 결국에는 현실을 자각하고 집 앞에 동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전반적으로 집값이 어디 할 거 없이 다 좋진 않아요. 일단 거래가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이쪽은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돼요. 이쪽은 아. 그럼 여기 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건 없어요? 나와 있는 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2천, 1억 3천, 많은 건 1억 5천 달래는 분도 있고. 연계지구가 34평짜리가 전에 좋은 건 9억 정도 갔었는데. 전세가? 아니 매매가. 매매가. 지금은 이제 5억 정도. 아이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살고 있는 집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살고 있는 집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더군다나 1층 특별한 사항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1층은 좀 좋아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그 집이 나가는 게 우선적인 거예요. 얻는 거는 지금은 물건은 많아요. 또 1층을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편하긴 하더라고. 예, 1층 원하는 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또 외래 1층을 찾죠. 이제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도 주인도 시간을 가져야 돈을 내놓고.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세요. 네, 사세요.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아, 편해. 아,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또 날라왔네. 영국에서 행운의 편지 50만 원이 날라왔네. 아우. 와, 관리비. 아, 빨리 갈게요. 아, 빨리. 천 원이라도 더 할게요. 빨리 출근이야, 출근. 천 원이라도 더 할게요. 아 일단 오늘 요거 해체 작업 좀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넣어놓고 내년에 또 잘 내년에 또 깨끗이 잘 가서 잘 쓰도록 하겠게요. 경기가 엄청 안 좋아. 느껴져. 체감상으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일평생을 옷장 사러 하셨지만 이렇게 경기 안 좋은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안녕하세요. 남녀공용 니트에 90 한번 가져가 보셨다가 작다 싶으시면 바꾸시면 되니까. 서울대 다 돼가지고. 아 서울대 되셨구나. 혹시 마음에 안 든다면 바꾸라도 되죠? 연중 무휴 하루도 안 쉬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보세요. 아, 네. 아, 예. 안 되겠다. 해. 아우 버스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바로 옆에 있어서 좋은 점 한 가지. 손님들이 접근성이 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버스 기다리면서 방금 지나가. 오오 저거 우리 집 가는 거 38번. 제가 38살 때 저 38번을 많이 탔어요. 그러면서 와 진짜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나 39살이 됐어요. 너무 슬펐어. 아 진짜 이렇게 38번과의 버스는 이별이구나 했는데 39번 버스도 있어.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그와 반대로 버스 시간 급하다고 그냥 하시는 분도 꽤 계신다. 아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뭐 차리고 뭐 자시고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간만에 여기 한번 갈게요. 어, 금성 25. 요거 먹을게요. 정찬 한 판. 아, 라면 하나 오늘 간만에 조지자. 배가 너무 고프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 여기네요. 요거 근본. 이게 근본이지. 한 병 많기에는 적고 두 병 먹기에는 너무 많잖아. 요거 패트로 요거 조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오늘 또 요거 하나 뽑아야지. 잘 섞어서 요거 하나 뽑을게요. 얘로 짠. 내 꿈을 펼쳐라. 아, 고맙습니다. 아 좋은 말씀.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뚜껑채로 돌려도 된대요. 안심 뚜껑이래요. 아, 2분 렛츠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요. 빨리 먹어보자. 버스 소리 나네. 빨리 먹어 갑시다잉. 까뜨라죠. 어우 알콜 냄새. 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통통.
아유, 여러분들, 네 꿈을 펼치세요. 와, 이 클라스 보소. 편의점 편도가 진짜 예전 편도가 아니야. 흰쌀밥, 뭐 계란말이. 이건 어묵인 것 같고요. 이건 샐러드. 그리고 김치. 그냥 김치 아니네요. 볶은 김치네요. 딱 보니까. 깨같이 고명으로 이 고추 깨 올라가 있고. 오늘 밥상, 그냥 오늘 밥상 괜찮아. 탄수화물 달아. 간장 불고기 달아. 어묵. 달아. 꿀. 아, 인생 꿀맛이다. 아, 인생 이렇게 꿀맛이었나? 달다. 얘 사실 금성 25에 있는 돈가스, 아, 돈가스랜다. 아, 저 정신 차려, 제발 좀! 기영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정신을 놓으면 안 돼. 편의점 도시락. 금성 25 편의점 도시락을 하던 것 같더니, 아, 이제 살짝 물리는 건 있어요. 예, 이제, 뭐, 세븐일레븐이나 CU가 됐든, 뭐 딴 데 좀 가봐야겠어요. 진통제 한 대만 더 맞을게요. 통통통. 아우, 고기가 양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요즘 물가 아시죠? 엄청나잖아요. 와, 진짜 요즘에는 뭐 제가 백수 때 항상 백수들아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냉장고에 항상 이거는 꼭 구비해놔라 라고 했던 수입산 냉동 삼겹살. 이게 라면에 먹어도 되고 뭐 구워 먹어도 되고 막 뭐 요리에 먹어도 되고. 와, 근데 그것도 내가 한창 백수일 때 뭐 한 2년 전? 막 이럴 때만 해도 900g에 뭐 9,900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요즘엔 막 500g에 15,000원 막 이러더라고. 요즘엔 진짜 장 보기가 무서워. 저는 라면에 물을 요 정도 넣습니다. 농심에서 원래 적정량 넣으세요 하는 물이 요건데 저는 이만큼 넣어요. 왜냐? 물은 싸니까, 면은 비싸고 물은 싸니까 물을 최대 많이 넣어갖고 양을 늘리는 거예요. 아유. 아우, 좋다, 야. 아. 에, 아무튼 어머니랑 아까 집 보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에, 아직은 에, 안 움직이는 걸로. 에, 그렇게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가게도 지금 문제, 그것도 엮여 있어요. 여기도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가게도 1년 뒤에 여기서 계속 할지도 모르겠고. 가게 계약 기간이 오면은 그때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 지금 빨리 들어오는 사람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나 지금처럼 거래량 없는 시국에는 나가는 것도 쉽지 않네. 신축 아파트 들어가 봤거든요. 딱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결혼 사진이 있어. 웨딩 사진 딱 봐도 나보다 어려. 근데 애가 벌써 둘이더라고. 아, 정말. 근데 화장실이 두 개인 거야. 한 가정인데도 화장실이 두 개야. 두 가정이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일단 카쳐 싣고. 세상 좋아졌다 카더만.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제 유튜브에 제가 일대기를 다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일평생을 거의 이제 반지하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엄마가 옛날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해. 엄마가 유튜브에서 옛날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아, 깨끗하고,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일단 많아.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일단 세 줄 이상이야. 아, 좋네. 좋긴 좋네. 신축이. 가격 2억 7천, 2억 8천, 뭐 3억 얘기 듣고 나면서, 아, 가격 듣고 다시 멀어지죠. 아, 좋다. 지금 우리 집 대출도 요즘 또 금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다달이 지금 이자만 거의 25만원씩, 30만원씩 나갑니다. 예전에는 20만원 언더였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금리가 미친듯이 오르면서 요즘엔 거의 25만원씩 나가. 1년이면 거의 한 300만원 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 하더라고, 대출을. 아, 안돼. 굳이 화장실 좋게 쓸 필요 없어요. 좀 참으면 되지. 그리고 아까 갈비 얘기 들었잖아요. 와. 여기 왔죠? 아까 봤죠? 우리 가게 관리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상마다 매번 관리비가 나오냐. 그런 기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거든, 분명히. 근데 어제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오는 것 같아, 관리비가. 체감상 그런 기분이에요.
53만 원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매달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관리비 30만 원 나왔는데 여름에 한창 에어컨 쓰니까 40만 원 나오고 지금 이제 50만 원 나와버리면 10만 원씩 늘면 이거 어떡합니까? 아, 진통제 좀 할게요. 삶의 무게라는 것이 참 무거워요. 우리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이 한몸도 건사 잘해야 되고 빨리 결혼도 해야 되고 애기도 낳아야 되고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어야 되고 하지만 내 꿈을 펼쳐라. 좀 많이 더러워지긴 했는데 꿈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좀 있으면 11시에요. 막차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너무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통통통. 여러분들 네 꿈을 펼치세요. 아 맛있어. 아 갑니다 세연이요. 아유 내일도 와서 열심히 장사해야죠. 아 네 36살부터 타던 버스 이 시간은 무조건 여유지. 바이 가라. 뭐니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 좀 채워. 아 막 간단하게 뭐가 없나. 아 깡소 좀 먹는데 아이고 이거 엄마 또 드시다 남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급한 되세요. 안녕. 아, 딱 한 잔 하네. 딱 한 잔이군. 깔끔하게 딱 한 잔 하네. 오늘 하루 끝. 안녕.